애들은 도대체 언제 오는 거야? 응? 연뚜기야. 응? 귀여운 강아지야. 여기서 뭐하고 있어? 잉? 에? 저 친구들 기다리고 있는데요? 뭐지? 이 아저씨 뭔가 위험한 냄새가 나는데? 어? 뭐야? 강아지가 왜 사람 말을겨? 참말로 신고하구만. 근데 왜요? 예? 아저씨랑 좋은데 갈까잉? 싫어요. 전 그냥 집에 갈래요. 이렇게 똑똑한 강아지는 처음 봐. 이건 진짜 집 한 채 살 수 있겠는디? 옆집 부잣집 노인네한테 물어봐야겠다. 자 가자. 그럼 댕댕아 따라와잉. 머리야. 여긴 어디지? 안녕, 신참이구나. 난 초롱이라고 해, 엄마. 에? 난 댕댕이라고 해. 근데 여긴 어디야? 여긴 말이야, 비록 이렇게 기분 나빠 보이는 곳이지만 착한 아저씨가 항상 좋은 곳에 데려다 주신다고 했거든. 아마 불쌍한 길강아지들의 새로운 지인을 찾아주는 유기견 보호소라고 엄마 아빠가 말씀해 주셨어, 엄마. 그렇구나. 넌 어떤 주인님한테 입양당하고 싶니? 나는 주인 같은 건 없어. 난 돌아갈 집이 있다고. 그리고 여기는 그런 곳이 아닌 것 같아. 막 개를 잡아먹는. 그래, 우리 딸 나중에 좋은 곳으로 가자. 맞아 맞아. 돈이 많고 날 맨날 싸움 해주고 매일 간식 주는 주인님을 만날 수 있을 거야, 엄마. 맞아 초롱아. 넌 나중에 좋은 주인님을 만나서 꼭 행복해질 거야, 엄마. 맞아요. 제가 나중에 부잣집 사람들이 저를 입양해주시면 엄마 아빠 제가 호강시켜드릴 수 있는 거죠? 멍멍? 물론이지 우리 딸. 우리 딸은 항상 그렇게 해맑고 예쁘기만 크기만 하렴. 얘는 이곳이 어떤 곳인지 모르는 건가? 여기는 걔 죽이고 잡아먹는 곳인 것 같은데 왜 부모님들은 초롱이한테 여기가 어떤 곳인지 말씀을 제대로 안 해주시지? 나도 옆에 있었던 코코 오빠랑 콩이 언니처럼 좋은 곳으로 입양 갈 수 있겠지? 아니 졸려마. 저기 우리 딸이 세상 밖이 어떤 곳인지 잘 몰라서요. 제가 임신한 상태로 여기에 끌려오고 여기서 낳은 아이거든요, 멍. 그래서 밖에 세상에 개고기를 먹는 사람들이 있다는 건 도저히 말해줄 수가 없었어요. 이곳에서 태어나서 밖에 우리 잡아먹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자식한테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멍. 아, 네, 그럴게요. 저도 비밀로 할게요. 혹시 그 댕댕 씨는 사람 말을 할 수 있나요, 멍? 아, 네, 저는 강아지 언어랑 사람 말까지 할 수 있어요. 지금은 익녀 초등학교에서 초등학생이고요. 우와, 넌 특별하구나. 사람이랑 대화를 할 수 있다니. 우리와 다르게 엄청 똑똑해. 혹시 미안하지만 우리 도와줄 수 있을까, 멍? 응? 뭔데요? 그래, 여기서 우리 딸을 나갈 수 있게 도와줄 수 있겠어요, 멍? 에? 석탁석탁, 멍멍멍, 석탁석탁. 절대 못해요! 그렇게까지 할 이유는 없잖아요! 학생, 꼭 부탁해. 이 방법밖엔 없어, 멍. 제발 부탁해, 멍. 하지만 전 그렇게 못하겠어요. 더 생각해볼게요. 분명 다른 방법이 있을 거예요.
정말? 그렇게 커다란 차원에서 사람들이 강아지랑 같이 뛰어놀고 산책도 한다고 막? 사람들과 강아지는 유대감이 엄청 깊거든. 그래서 너도 나중에 좋은 주인님을 만나서 맛있는 간식을 먹을 수 있을 거야. 와, 빨리 여기서 나가고 싶어! 나가고 싶어! 엄마, 아빠, 나도 빨리 나가려면 왕, 왕! 아직은 너가 너무 어려서 안 돼. 조금만 참아, 멍. 그래, 그래. 넌 아직 너무 어려. 알았어, 멍. 이 오늘 저녁에 저희 어머님 칠순 잔치인데요. 좀 시원한 놈으로 한 마리 잡아 먹고 싶은디. 아이 그래요. 아이 어디 보자. 그렇게 중요한 잔치인데 내가 골라주면 쓰나? 자네가 직접 한번 골라보겠나? 좋지요. 어디로 가면 되나요? 아 바로 뒤요. 따라오겠다. 저 바로 뒤라고 해놓고선 내일 도착하는 거 아니요? 아니요, 다 왔어. 아이 열쇠 어디더라? 아유 따라와요. 아 여기요. 아우 냄새. 또 똥 쌌네. 어디 보자. 저리 보자. 어떤 놈이 좋을까? 아이 그려. 살도 도실도실하니. 저 꼭 길쭉한 놈으로 주시오. 그래. 아 그럼 내가 저녁까지 보내주면 되는 것이지. 그렇게 하시오. 아유 좋은 곳으로 가자. 나와. 여보 나 갈게. 아빠는 좋은 곳으로 입양 가는 거니까. 우리 예쁜 딸 걱정하지 말고. 아, 아빠 좋은 곳으로 입양 가는 거야? 우와 장부라워. 나도 갈래. 나도 멍멍. 나중에 넓은 초원에서 같이 산책하자. 네. 댕댕이 학생, 우리가 부탁했던 거 꼭 잊지 말아주세요. 멍. 아저씨. 아잇 빨리 안 나와! 너 사람 말할 줄 아는 대상 강아지였지. 근데 사람 말 좀 안다고 그래 말에 험하게 시부리면 조도하니 막 고매버린다. 알았어.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내가 말할 줄 몰라. 그래 잠깐아. 넌 어떤 팔지 고민 좀 해봐야겠다. 멍멍. 엄마 왜요 엄마? 아빠 좋은 곳 간 거잖아. 너무 기뻐서 울 거야. 엄마도 기뻐? 나도 아빠가 저기로 가서 너무 기뻐. 저기 아줌마 이렇게 보고만 있을 순 없어요. 제가 무슨 수라도 써볼게요. 내 옷에 보따리를 고장이 났던 이 고정핀을 이렇게 휘게 만들었어. 아 됐다. 이거면 되지? 이렇게. 제가 한번 나가서 방법을 생각해 볼게요. 들키면 위험할 수 있으니 절대 나오시면 안 돼요. 멍. 멍 잘 다녀와라 멍. 멍. 여기가 나가는 정문인 것 같은데. 아 생각보다 높고 철조망이 있어서 넘어가기도 힘들겠는데. 아 나갈 방법이 없어 보여. 근데 초롱이 아버님은 어디 가셨지? 아, 어? 요리도구와 물을 끓이는 아궁이잖아?
아, 역시 이곳은 보신탕 집이었어. 응? 이게 무슨 소리지? 자식. 자식. 이제 푹 삶을. 이야. 부들부들하니 많이. 멍. 멍. 정신을 아직도 못 차려. 이렇게 해야 쫄깃해지는 기야. 아이고 아이고. 아저씨. 미안해요. 에? 방금 뭔 소리가 들렸는지? 응? 잘못 들었나? 빨리 이거 씨! 오래된 건물이니 나갈 구멍이 하나라도 있을 거야. 찾아보자. 아, 냄새를 맡아서 나갈 곳을 찾고 싶지만 피빈... 너... 어? 아저씨한테 들킨 것 같은데? 탈출구! 개구멍이다! 개구멍으로 나가서 경찰서에 신고하면 돼! 아저씨 왜 이렇게 빨라! 아저씨 한 번만 살려... 이게 까불고 있어. 그냥 확 잡아먹고 싶지만 말하는 게 워낙 특별해야지. 운 좋은 줄 알아. 근데 다른 개들은 말이 안 통해서 맞는 건데 사람 말이 말 같지가 않아. 넌 통하는 데만 맞은 짓을 하는 거야. 나중에 또 탈출하려고 하면 그때는 확 잡아먹을 테니까 그런 줄 알아. 너 때문에 밤에 이게 무슨 일이야? Let me do it for... 아이, 맞다. 최순자 주국이 준비해야 되는데. 아유, 바빠 죽겠다. 철창에 빨리 넣어버려야지. 나와. 아저씨 놔주세요. 저 머리가 예민하단 말이에요. 아저씨 한 번만 생각해. 아빠 죽겠는지. 여길 나갈 방법은 그나마밖에 없는 건가. 민두매드님, 별장 고양이님, 김수정님, 김유정님, 중학생 전공 여행자님, 김경훈님, 연호지우님, 박주영님, 유튜버 루카TV님, 타원의 키키님, 이경희님, 김서원님, 미소빵님, 박수영님, 마리오 유튜버님, 박수영님, 박근영님, 권지혜님, 김종동님, 오젤라님, 이희성경님, 승지처리TV님, 럭키루시님, 박주현님, 쟁대님, 한규성님, 고은최님, 장아름님, 신용선님, 우후님, 남대영님, 김동서, 강남의 지친배님, 엘라님, 서동희님, 노재미신님, 하이티비님, 메테오님, 강화부도나님, 송기수님, 허경영님, 사부르동생님, 성우이지우님.